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뭘 준비했냐, 바로 배틀그라운드를 처음 시작하는 베르니 분들을 위한 스타트업 패키지를 준비했습니다. 아, 이 영상만 한번 싹 훑어보면 처음 배틀그라운드를 시작해도 아 이제 적을 만났을 때도 두렵지 않다, 이제 적을 만났을 때도 두렵지 않게 플레이를 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단축키입니다. 이제 게임에 들어왔으면 조작 방법을 알아야 게임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배틀그라운드에는 아직 튜토리얼이 없기 때문에 조작 방법에 대해서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틀그라운드를 처음 들어왔는데 어이씨 뭐 눌렀는데 뭐 어느 게 앉는 거고 어느 게 눕는 거고 어느 게 쏘는 거고 어느 게 뭐 하여튼 달리는 거 뭐 그런 게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정리가 돼 있는 그림을 들고 왔습니다. 제가 제작한 건 아니고요. 이제 배틀그라운드 공식 카페에 있는 서울닭이라는 유저분이 만든 그림입니다. 일단 한번 보면 가장 기본적인 노란색 먼저 한번 봐봅시다. WASD 움직이는 이동키, 그리고 시프트가 달리기, 그리고 플러스 멀리 움직여야 되는데 내가 W, Shift 계속 누른 상태로 있을 순 없잖아요. 손에 쥐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를 한번 딱 눌러주면 자동 달리기가 되고요. 컨트롤 누르면 걷기, 그리고 스페이스바 점프, 그리고 차를 타고 있을 때는 핸드브레이크입니다. 뭐 드리프트 이런 거 할 때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빨간색 탭이랑 I가 인벤토리, 보통은 I는 잘 안 쓰죠. 탭으로 인벤토리를 열고 닫고요. R이 무기 재장전, 그리고 F가 상호작용. 상호작용 같은 경우는 차를 타거나 아이템을 줍거나 문을 열고 닫거나 하는 그런 거에 사용을 하는 키입니다. B 같은 경우는 사격 모드, 연사, 단발, 점사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M이 맵입니다. 그리고 밑에 하얀색 T 보이스 채팅, G와 C가 엎드리기, 안기고, 그리고 X가 맨손이라고 돼 있는데 무기 장착을 해제하는 겁니다. 무기를 들고 있다가 무기를 집어넣고 이제 빠르게 달릴 때 보통 사용을 하죠. 그리고 V가 1인칭하고 3인칭 시점을 바꿔주는 거고, 그리고 초보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가 앞으로 달리고 있는 상태로 오른쪽으로 보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 하면 이제 Alt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를 돌리면 캐릭터가 움직이고 있는 방향 말고 다른 방향으로 시야만, 고개만 틀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유용한 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페이지 업다운은 0점 조절, 보통 게임에서는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림에 나와있지 않은 키도 있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배틀그라운드에 들어오셔서 우측 상단에 보이는 3개의 버튼 중에 중간에 있는 톱니바퀴 모양을 클릭을 하시면 설정창이 뜨는데, 여기서 두 번째 있는 컨트롤에 들어오셔서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 저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다른 키들도 여기서 다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키를 바꾸고 싶으시면 클릭을 하신 다음에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그 키로 바뀌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키로 바꿔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단축키를 다 마스터를 하셨다면 다음 단계는 뭘까요? 맵을 알아야겠죠. 화면을 보시면 우리가 항상 게임에 들어가면 보게 되는 맵입니다. 와, 여기서 어디를 가야 될까요? 제가 봐도 진짜 너무 넓어요. 가로 8km에 세로 8km의 섬입니다. 그러면 이 큰 맵에서 도대체 어딜 가야 될까요? 가장 심플하게 알려드리면 이름 적혀있는 곳만 피해가세요. 맵에 이름 다 적혀있잖아요. 뭐 자키, 뭐 슈팅, 레인지, 뭐 서버니, 스토버, 카메시키, 뭐 로족, 야사나야, 포치기, 뭐 이렇게 이름이 다 적혀있잖아요. 여기 이름 적혀있는 근처에만 가지 마세요. 이름 안 적혀있는 이런 조그만한 이런 집들 있잖아요. 이런 곳만 돌면서 파밍을 하시면 정말 안전하게 한 네 번째, 다섯 번째 자기장까지는 살아 계실 수 있습니다. 뭐 어디가 좋다더라, 어디가 사람이 많이 온다더라, 어디가 차스폰이 된다더라 이런 거 외워질 필요 없어요. 그거는 이제 배틀그라운드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중급자 이상들이나 알만한 내용이지 초보자분들은 간단한 게 중요해요. 초보자분들은 안전하게 파밍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름만 안 적힌 작은 중소규모 마을들 위주로만 터시면서 움직이시면 됩니다. 자기장은 그냥 따라가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내렸는데 만일에 원이 이렇게 생긴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원에 가깝게 파밍을 이렇게 하면서 원 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뭐 원이 이렇게 생기면 이렇게 가야 되고, 뭐 차가 있을 땐 이렇게 가야 되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원 안으로 그냥 들어가기만 하세요. 다 필요 없습니다. 초보자분들한테는 그냥 다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파밍하는 동안에 어떤 걸 먹어야 될까요? 처음에 게임이 들어왔어요. 이제 비행기 내려가지고 제가 지금 가르쳐준 대로 저런 작은 마을에 내렸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갔어. 근데 뭔가 아이템들이 많네? 근데 뭘 먹어야 될까요?
일단은 아이템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옷도 있고 부착물도 있고 헬멧도 있고 뭐 갑바도 있고 먹는 것도 있고 여기 보면 총도 있고 뭐 던지는 것도 있고 막 많죠? 아 너무 많아요. 일단 총을 먹어야 되는데 이 많은 총들 중에서 어떤 총을 먹어야 될까요? 제가 추천하는 거는 스나이퍼 라이플을 버리시면 되고 어설트 라이플하고 서브머신건 조합이나 어설트 라이플하고 샷건 이렇게 두 가지 조합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 어설트 라이플을 뭘 골라야 되냐? 일단은 AR에서는 어떤 걸 써야 될까요? 그로잔의 보급품에서 나오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AK도 반동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외를 하시면 남은 3개의 총이 남죠? 여기서 골라 쓰시면 됩니다. 남은 총기 3개 모두 5.56mm 탄을 사용하는 총이고요. 여기서 하나 골라 쓰시면 됩니다. 뭐 총기별로 장단점이 있기는 한데 그거는 초급자 강의가 아니고 중급자 강의에서 알려드릴 내용이기 때문에 그때 알려드리도록 하고 초보자분들은 그냥 3개 중에 아무거나 나오는 대로 집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SMG 라인업에서는 크리스 벡터, 마이크로지 두 개는 버리시고 움프, 토미건 두 개 중에서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두 개를 제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한 발당 딜이 굉장히 센 편이고 탄창도 많은 편입니다. 토미건은 원래 보급품에서 나오던 총이었는데 이번 패치로 필드 드랍으로 바뀌면서 좀 바뀌었기 때문에 탄창은 기본 30발에 확장 탄창기면 50발짜리의 기본 딜도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좋고요. 움프 같은 경우는 그전부터 굉장히 밸런스 있는 SMG 총기로 초보자분들한테 가장 추천을 받던 총기 중 하나였습니다. 딜도 센 편이고 총알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탄속도 빠르고 뭐 등등 좋습니다. 움프, 토미건 둘 중에 하나에서 골랐으면 됩니다. 움프는 9mm 탄, 토미건은 .45 ACP 탄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샷건 중에서 하나를 고르면 S686, S1897은 버리시면 되고요. S12K, 흔히 말하는 사이가라고 부르는 총입니다. 초보자분들이 근접해서 그냥 쓰기에는 정말 좋습니다. 그냥 막 깔기면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아요. 연발이 가능한 5발짜리 샷건입니다. 확장 탄창을 끼면 8발짜리가 되고요. 그냥 한번 맞으면 갈려나갑니다. 초보자분들 한정으로 근접에서는 거의 최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총에서는 뭐 추천드릴 만한 게 있을까요? 권총 그냥 지피는 대로 주워가지고 이제 적을 죽이고 나중에는 거의 사용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딱히 뭐 추천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M249하고 석궁은 M249는 보급품에서 나오는 총이고 석궁은 예 쓰지 마세요. 근접 무기는 그냥 후라이팬 쓰세요. 뭐 나머지 성능도 독보적으로 좋은데 총알을 튕길 수 있는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쓰시면 됩니다. 뭐 무기 중에서는 이 정도 될 것 같네요. 방어구 같은 경우는 1렙, 2렙, 3렙 갑바 그리고 1렙 헬멧 2개, 2렙 헬멧 2개, 3렙 헬멧 레벨 높은 거면 좋은 거기 때문에 레벨 높은 거 나오면 끼시면 되고요. 가방 1렙 2개, 2렙 2개, 3렙 2개 이것도 레벨 높으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끼시면 됩니다. 그리고 먹을 거 아드레날린 주사기 같은 경우는 보급품에서 나오기 때문에 줄 일 없고요. 에너지 드링크, 진통제, 붕대, 구급 상자, 의료용 키트 이렇게가 이제 필드에서 줄 수 있는 아이템인데 이제 붕대만 한 5개에서 10개 들고 있으시고 나머지는 그냥 칸 되는 대로 다 주시면 됩니다. 부착물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은데 초코 같은 경우는 샷건에 어차피 하나밖에 못 달기 때문에 그냥 나오면 끼시면 되고요. 뭐 다른 총기 같은 경우는 보정기, 소염기, 소음기 세 개 중에 하나를 골라 끼시는데 소음기는 총구화염하고 총소리를 줄여주고요. 소염기는 총구화염을 줄여주고 반동을 약간 줄여주고 보정기는 그냥 반동만 엄청 크게 줄여줍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냥 골라 쓰시면 돼요. 그리고 말이 엄청나게 많은 앵글 손잡이하고 수직 손잡이 여기에 적혀있듯이 리콜 패턴은 둘 다 20% 줄여주고요. 수직 손잡이 같은 경우는 수직 반동만 15% 줄여주고 앵글 손잡이는 수평 반동만 20% 줄여주고 조준 속도를 10% 더 빠르게 해줍니다. 앵글 손잡이가 좀 더 연사할 때 좋고 수직 손잡이가 좀 더 단발을 많이 사용을 한다면 좋습니다. 그냥 둘 다 나오면 아무거나 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 다른 경우는 홀로그램, 레드도트, 2배율, 4배율, 8배율이 있는데 2배율 레드도트 홀로그램 같은 경우는 취향 차이예요. 그냥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 골라 쓰시면 되고요. 4배율, 8배율도 상황에 따라 쓰시면 됩니다. 탄창 같은 경우는 대용량 퀵드로우 그리고 대용량 퀵드로우가 있습니다. 대용량 퀵드로우 같은 경우는 두 개의 효과가 합쳐져 있는 거기 때문에 나오면 무조건 끼시면 되고요. 대용량하고 퀵드로우 같은 경우는 전투 스타일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나는 전투를 할 때 장전 따위 안 한다고 하면 대용량을 끼시면 되고요. 나는 전투를 할 때 한 탄창 다 쓰기 전에 장전을 계속 한다고 하면 퀵드로우를 끼시면 됩니다. 뒤에 다른 거 같은 경우는 나오는 대로 다 끼시면 됩니다. 스나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추천 자체를 안 해드렸기 때문에 뭐 아예 말씀도 안 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이제 무기에 사용하는 탄약입니다. 12게이지는 샷건 탄이고요. 매그넘 탄은 AWM 그냥 보급에서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되고요. 5.56mm, 0.45ACP, 7.62mm, 9mm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밑에 적혀있는 무기들에만 사용할 수 있는 탄이니까 나중에 탄 주우실 때 잘 보고 주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체력바 윗부분에 있는 게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거 다 설명드리면 너무 길거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게이지가 많이 차 있을수록 체력이 더 많이 회복되고, 세 번째 게이지부터는 2.5%, 그리고 네 번째 게이지는 6.2%의 이동속도 증가가 붙습니다. 그래서 드링크하고 진통제가 넉넉하다면 풀피라도 게이지를 3칸 혹은 4칸으로 유지시켜주시면 이동속도가 증가되기 때문에 전투를 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세 번째 파밍까지는 이렇게 완료가 됐고, 네 번째 전투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전투 부분에서는 총을 쏘는 거에 관해서는 뭐 낙차 계산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급 장악기로 넘기도록 하고, 총을 쏜 적을 찾는 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제 총을 쏜 상대를 찾는 건데,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뭘 알아야 되냐, 배틀그라운드에 총 소리가 들리는 메커니즘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글이 이전에 배틀그라운드 개발자분이 올려주신 배틀그라운드 사운드 메커니즘에 대해서 적은 글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뭐 상세하게 적혀 있는데 엄청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배틀그라운드에서는 적이 총을 쏘면 총 3가지의 소리가 들리는데, 들리는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총알이 스치는 소리, 그리고 총알이 박히는 소리, 그리고 총을 쏘는 소리, 3가지가 들립니다. 이게 왜냐면 배틀그라운드 내에 웬만한 총기는 총알이 날아가는 속도가 음속에 비해서 빠르기 때문에 총알이 먼저 날아와서 박히는 소리하고 스치는 소리가 나고 총을 쏘는 소리가 뒤에 들리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총알이 박히는 소리도 아니고 총알이 스치는 소리도 아니고 총을 쏘는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초보자분들이 총알이 스치는 거하고 박히는 소리 가지고 상대 위치를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두 개 소리는 총을 쏘는 소리를 못 듣지 않은 이상은 필요가 없는 정보고, 총을 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환경이라면 무조건 총을 쏘는 소리만 듣고 거기를 주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실전에서 그 소리 세 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전 영상에서 포친키 방향의 약 300m 정도의 거리에 미니 14의 발포 소리를 정확하게 듣고 사각에 들어가는 나무 뒤에 숨는 걸 보여드리는 영상이었습니다. 앞에 내용을 듣고 금방 영상같이 파열음과 스치는 음 사이에 있는 발포 소리를 정확하게 캐치해서 상대 위치를 파악을 할 수 있다면 배틀그라운드 전투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앞에 초보자분들을 위한 여러가지 팁들을 알려드렸는데요. 앞에 있는 공략들을 따라한다고 해도 컴퓨터가 렉이 걸리면 아무런 쓸모없는 정보가 됩니다. 그러면 렉이 안 걸리게 컴퓨터를 맞추려면 어떤 부품으로 맞춰야 될까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부품 몇 가지를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PU를 인텔 i7 7700K 5.1GHz로 오버클럭해서 쓰고 있고, 그래픽카드는 엔비디아 1080Ti, 그리고 램은 그냥 뭐 8GB짜리 두 개를 오버해서 쓰고 있습니다. 3866MHz로. 뭐 나머지 사양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뭐 이 정도로 쓰고 있는데, 지금 새로 컴퓨터 사시는 분들은 저처럼 7700K에 1080Ti 딱 맞추면 진짜 배틀그라운드 어마무시하게 할 수 있어요. 웬만하면 보통 FHD 해상도를 사용하잖아요. 1920, 1080. 근데 그 정도로 하면 제가 저번에 써봤을 때 144 고정 수준으로 게임할 수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 초보자 패키지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급자 영상으로 다음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